자, 그러면 소녀시대 토크 선곡을 예. 오픈! 자하! 자, 1위. 자, 1위 수영씨가 차지를 했습니다. 수영씨 같은 경우에는 루게리병 네. 박승희 선수의 감동 스토리로 우리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뭐, 수영씨 같은 경우에는 뭐 감동, 웃음, 개인기, 뭐 성대모사 출중하기 때문에 이제 100%예요. 네, 100%. 강심장도 한번 차지했었잖아요. 아, 강심장도 차지를 했죠. 유리씨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4위. 너구리 월드 탈출이니까. 아,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살짝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 근데 동심은 못 봤어요. 저기요. 예, 예, 예. 당신 군대 있을 때였어요. 예, 근데 밀리터리에 가 계실 때여가지고. 알고 싶어요. 자, 단 1회 출연에 6위까지 끌어올린. 태연 씨! 뭐, 본인에게 대시한 남자 연예인 10명 이상이라고. 사실. 근데 여기에 포함된 이 연예인. 이거에 대한 얘기. 에? 이거에 대한 얘기. 에?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이거는 시작...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 봉! 저희가. 맞아, 이거 우리가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공개! 티파니, 유리가 차지했습니다. 유나. 티파니, 유나가 차지했는데요. 자, 예. 뭐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예. 거의. 예. 친구들이랑 커피숍 같은 데 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할 게 어때요? 아니. 아니, 아메리카노 같은 거 시켜놓고. 아, 티파니 진짜 평상시에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요, 커피숍 같은 데. 친구들의 반응. 어때? 야, 너 진짜 재밌다. 이런 반응인가요? 어떤가요? 아, 재미없다. 유나 씨는 예. 첫해 첫 토크 시청자분 첫해 첫 토크가 바로 유나 씨 토크였어요. 아~ 어, 맞아요. 그때 맞아요. 본인이 했던 엄청난 사건의 토크 어떤 거였나요? 어, 굉장했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 어이없어요. 그냥 성냥이랑 이렇게 사가지고 웃긴데요? 성냥 사가지고 집 앞에 놀이터에서 고구마를 이제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나름 저의 첫 일탈이었어요. 아~ 와, 와, 야, 야. 근데 그게 고구마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자, 저 오늘도 소녀시대 토크. 우리 티파니 유나부터 시작해서 최상의 서비스로 강심장에서 모실 테니까 마음껏 토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소녀시대분들 우리 어떤 팀부터 가도록 하죠. 소녀시대 내에서 지금 두 팀으로 나눠지셨는데 아, 네. 첫 번째라서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진짜. 그러면 첫 번째라 부담이 좀 되시니까 유리 씨부터 갈게요. 좋아. 자, 네. 첫 번째 토크 소녀시대 유리. 토크 제목이 뭉치면 찐다. 네, 아, 보통 저희 소녀시대에 관한 루머나 뭐 소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인기가 네.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정말 가장 황당해야 하는 소문이 하나 있는데 소녀시대는 하루에 1,500칼로리만 먹는다. 어, 그거 맞았어요. 네, 그리고 뭐 한 끼 식사가 뭐 브로콜리 8쪽에 뭐 고구마 하나 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뭐 900칼로리 식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한 끼에 1,500칼로리가 아닐까 이렇게 우와. 막 했거든요. 한 끼에 1,000칼로리 드신다고요? 아니 한 3,000칼로리도 먹는 것 같아요. 막 그럴 정도로 저희가 정말 많이 먹어요. 매니저 오빠들이 예. 너네 식비가 슈퍼주니어 오빠들보다 더 많이 나와. 아, 식비 자체가? 식비가 우와. 안 그러 야식도 드세요? 네. 정말 자식으로. 10시, 10시. 우리가 아는 그런 관리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야식을. 전혀 야식을 뭐, 건포도나 이런 뭐, 과일 말고. 진짜 우리가 예식하는 건 뭐, 족발. 닭도리 뭐, 닭볶음탕. 치킨에 치맥 뭐, 막 이런 거거든요. 치맥. 치맥. 어느 날은 뭐, 아, 오늘은 우리 무슨 메뉴를 먹을까 했는데, 그때 마침. 카라의 하라가 예. 시카한테 전화와서 언니네가 광고하는 그 치킨 되게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 맛있어? 네. 아, 오늘은 치킨의 날이다. 예. 전화를 했어요. 네. 저희가 광고하는 그 근처에 있는 네. 그 치킨집에. 재밌다, 재밌어. 아, 예. 소녀시대가 아, 광고하는 치킨집에 소녀시대가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주문을 해. 주문을 하려고? 그럼요. 예. 주문을 했더니 아, 지금 시간대가 좀 한참 많이 시킬 때라서 네. 한 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 모델인데. 아~ 멤버들한테 야, 우리 한 시간 걸린다는데 했더니 애들이 막 아, 한 시간 못 기다려. 못 기다려요, 한 시간을. 아, 그 정도? 아시다시피 야식을.